안녕하세요. 레이나 맘입니다. 벌써 6월이고 여름의 시작입니다. 네, 여름 하면 냉면이죠. 라면보다 더 쉬운 맛있는 비빔냉면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고춧가루, 그 다음 고추장 이렇게 필요합니다. 양은 반반 내지는 고춧가루가 조금 더 많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고춧가루, 고추장 넣어줬고요. 멸치액젓 넣어줬습니다. 멸치액젓의 냄새가 싫으신 분은요, 국간장과 소금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진간장 넣어줬습니다. 저는 마늘 가루를 썼는데요, 여러분 그냥 마늘 쓰시면 되겠습니다. 후춧가루, 그 다음 식초 넉넉히 넣어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설탕 넉넉히 넣어줬어요. 설탕 대신에 매실액이나 꿀도 함께 쓰셔도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바로 쓰셔도 되고요. 냉장고에 2-3일 있으면 더 맛있는 양념장이 돼요. 비빔국수나 무침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되직하게 하는 것보다 묽게 하는 게 훨씬 더 비비기가 좋고 더 맛있거든요. 그래서 좀 묽게 만들어주세요. 식초와 매실액 좀 더 넣었고요. 설탕도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. 네, 이렇게 새콤달콤해야 파는 냉면처럼 맛있거든요. 네,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. 드실 때 참기름 통깨 넉넉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찜냉면 이렇게 얼려있는 거 전 쓰거든요. 요거 10개에 5불 99 하더라고요. 야채는 뭐 오이나 당근 없으면 김치 쓰셔도 되고, 저는 양배추가 있어서 좀 썰어줬어요. 이렇게 되면 냉면만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냉면은 조금 귀찮아도 요 찬물에 헹구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. 네, 물에 찬물에 많이 빨아줘서 이 미끄덩미끄덩한 걸 없애줘야 돼요. 그래서 여러 번 찬물에 헹궈줍니다. 다음 소분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야채 올려주시고, 네, 저는 집에서 구운 계란 만들어 놨던 거예요. 여러분 그냥 삶은 계란 쓰시면 되겠습니다. 양념장 올려줄게요. 참기름 넉넉히. 아,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. 네,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한번 비빔냉면 해보세요. 저는 뭐 1년 내내 여름에 특히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냉면 해먹는데요. 네, 여러분도 양념장 냉장고에 두셨다가 여름 내내 냉면 즐겨보세요. 레이나맘이었습니다.